예. 그 지금 이제 이 와이드와 레귤러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쪽은 와이드 버전, 이쪽은 레귤러 버전을 착용을 했어요. 착용을 하고 양쪽이 각각 어떤 느낌상의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핏이 어저께보다 또 훨씬 달라졌거든요. 어저께 처음 신을 때보다는 또 달라졌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신었을 때 지금 한 5분 10분 정도 움직여 보고 그래서 양측이 어떤 미세한 느낌 차이들이 있는지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뭐 딱 느껴지는 거 하나는 우선 이제 비교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역시 아웃솔 쪽이 느낌이 좀 차이가 난다 하는 거고 역시 이쪽이 조금 더 낮고 어저께 이제 아까 앞쪽에 들리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겠네요. 발끝의 느낌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웃솔의 지금 형태 이거 그이 소재 이런 것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미세한 느낌 차이가 있게 나옵니다.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예.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지. 차이가 확 나요. 차이가 확 나는 게 그 신발 보여주면서 제품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 첫 번째 와이드 버전은 여기서 이까지가 전체적으로 다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레귤러 버전은 앞쪽은 확실히 잡아줘요. 앞쪽은 잡아주고 여기 앞쪽을 모아주는 게 좀 강하고 신발의 이 도이, 이 엔트리 부분, 발이 들어가는 부분의 구조가 네오 쪽이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죠. 그래서, 아까도 신고 계속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뒤꿈치의 홀드인데요, 힐 쪽에. 힐 쪽의 홀드는 확실히 레귤러 쪽이 더 잘 잡아줘요. 그리고 스터드의 이쪽이 더 잘 잡아줘요. 그 다음에, 스터드의 길이상으로 크기 이런 거를 딱 비교를 하면 요쪽이 조금 더 낮은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요게 작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실제 높이 크기는 같은데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뷰게 실제 스터드 높이는 같은 것 같은데 이제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스터드를 이게 두 개를 신었을 때 그라운드 쪽으로 더 잘 밀착이 되는 거는 역시
이쪽이에요. 이쪽이고, 다만 그 레귤러 버전에서는 여기는 타이트하게 모아주는데 여기가 발볼 중족부 쪽이 좁진 않아요. 이 모델이. 그러니까 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두 모델은 내가 앞쪽에 그 전족부 쪽의 홀드성 타이트하게 좋아주는 거를 좋아 모아주는 거를 좋아하느냐, 그 다음에 그라운드 쪽에 더 낮게 붙는 컨택 같은 것들을 좋아하느냐, 그 다음에 슈즈 앞쪽이 낮게 형성되는 거 발등 발가락 쪽이 거기에 딴 조금 편한 쪽을 좋아하느냐, 보기 차이에 따라서 이 두 제품은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지금 발끝에 발가락의 끝에 이게 지금 글리는 느낌도 다르고 두 제품은 아웃솔이나 이런 쪽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게 납니다. 네,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 부분들은 그립 그립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비교를 해보면 그립은 큰 차이가 없고 두 개가 물론 여기 스터드가 더 작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게 아주 체감될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발끝에 앞쪽이 슈즈가 낮은 쪽과 조금 더 높은 쪽, 그 다음에 앞쪽을 모아주는 거가 그렇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슈즈 앞에 높이가 약간 높으냐 아니면 이게 낮게 형성되어 있느냐, 그 다음 힐 쪽을 어느 쪽이 더 그 잘 잡아주느냐, 보시면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 다음 엔트리 부분에 이 폭도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시 이쪽에 뒤쪽을 이렇게 물고 있는 쪽이 훨씬 더 그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렐리아 2의 핏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쪽은 네오의 핏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퍼의 스티칭 이런 것만 보면 두 제품이 거의 뭐 똑같은 거 아니냐 하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물론 어느 쪽을 선하느냐에 따라서 슈즈를 신고 적응을 하시는 분들은 금방 큰 차이에 대한 거 없이 편하게 다 신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뭐 이게 MIJ다 아니다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 버전, 그러니까 모나르시다 네오2의 엘리트 버전에서는 네오의 아니면 미즈노 모렐리아2의 MIJ급에 크게 품질상으로 아니면 성능상으로 뒤떨어지는 게 없다. 그래서 사실 그 MIJ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제품의 성능에 대한 우려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제품들을 사용하셔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